감각이랑 듀얼 트윈 수술을 하고요. 그 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얼굴이 너무 빵빵하고 사각턱에다가 눈도 되게 답답해 보였어요. 그래서 원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카메라에 많이 접하게 되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갸름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눈도 좀 확 트여가지고 네, 포토샵 없는 얼굴이 되고 싶어요. 제 수술 전 얼굴의 점수는 한 5점? 6점? 아, 너무 사각턱에다가 코가 길어서 남자 같은 이미지가 좀 강해요. 그래가지고 별로예요. 아무래도 안면 윤곽이 좀 큰 수술이니까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단추 얼굴을 좀 최대한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, 그렇죠? 네. 달라진 점은 확실히 사진 찍을 때인 것 같아요. 사진 찍을 때 옆으로 이렇게 하면 턱선이나 그런 거고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이니까 시원시원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 반응을 얼굴이 되게 작아지면서 귀여워졌대요. 그냥 많이들. 전에는 좀 이렇게 각지고 그랬었나 봐요. 근데 좀 날카로웠던 인상이 귀여워졌다고들 하네요. 저는 아무래도 뼈 깎는 수술이니까 좀 되게 무섭잖아요. 근데 진짜 수술을 갈팡질팡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하세요. 진짜 하면은 정말 좋아요. 진짜 다른 인생 사는 것 같아요. 되게 좋아요. 그냥 저 같으면 고민 안 하고 바로 할 것 같아요.